아, 이게 오이지네? 이거 뭐야? 사온 거야? 담은 거야? 식구가 많이 없으니까 이제 샀어, 이거는. 아, 사왔어? 이거 뭐 하려고? 실라고 썰어가지고. 아, 오이지 무침? 다 양념부터 썰어놔야지. 양념. 파를 잘게 썰고. 이거 절반만 해야 돼. 아, 홍고추? 고명으로 할 테니까. 청양고추 2개 정도 넣어줘야 돼, 얼큰하게. 오이. 오이를 이제 잘라야지. 여기를 끝을 잘라내고. 그렇게 얇게 써는구나. 이거는 소금물을 끓여서 끓으면서 절궜기 때문에 이제 쫙쫙 그러니 아주 잘돼 있어. 이것도 잘 묻혀 넣으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소금물을 끓이면서 하면 이리 짜글짜글하니 되지. 그러 안 하면은 이게 수건으로 팍 비틀어 짜야 돼. 근데 이거는 물에 헹겨서 그냥 짜도 짤짤거려. 양이 많네, 세 개만 썰어도. 이걸로 이제 나중에는 저기, 뭐야, 냉국 끓여도, 냉국 만들어도 맛있겠네. 냉국 이제 나중에는 타 먹어야지. 여기서 이렇게 한번 헹궈줘야 돼. 이게 썰어서. 짝이다. 그렇게 깨끗이 헹궈주는구나. 그래야 쌈물이 좀 나오지. 쌈물이 좀 나오고 다시 양념을 하니까. 이거는 물만 이렇게 해서 아, 좀꾹 눌러서 물기 좀 빼고. 그래도 짤짤해. 쫄깃쫄깃 맛있잖아. 양념을 여기다 부어야지. 썰어 놓은 거. 이제 마늘. 이게 마늘이 좀 들어가야 맛있어. 마늘. 매실. 매실액. 매실청. 좀 맛이 없어. 그러니까 매실 두 스푼 해야 돼. 작은 걸로 2스푼이네. 그리고 주가루. 이게 한 스푼 반 정도. 그리고 참기름. 참기름. 이제 다 들어갔어. 이게 아, 이제 무쳐. 맛있는 냄새 나네. 간을 봐야지. 간이 딱 맞아? 이제 여기다 담을게. 맛있는 냄새.
깨를 덧버려. 다 됐네? 오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게 오이지랑 콩국수랑 먹으니까 맛있겠네. 원래 열무김치에 먹어도 맛있었는데 오이지 먹어봐요. 맛있네. 좀 짭짤하네. 그 이번엔 메밀이네. 당뇨래. 밀가루는 안 좋아. 맛있네. 콩국수는 싱거운데 이게 간이 맞아. 오이지가 맛있다.